완전 예, 아, 선생님 잘 지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일찍 오셨어요? 큰 형님은? 아, 오늘 아침에 오셨죠? 아침에. 예. 아니 정말 TVN에서 예. 이게 전례 없는 오늘 왜 이런 예. 이런 일이 다 있나 해가지고 아유 완전 속았네. 지금 내리시는데 예. 진짜 회장이야. 회장이 예. 멋있다. 세련됐다. 예. 내가 이런데 쭉 보니까 근영이 형이 나 진짜 아이고. 너무 열심히 오셔서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기 보세요. 저기 봐. 아이고 김수미 씨. 저기 봐. 아이고 김수미 씨. 어머 언제 오셨어? 지금 막았는데. 어머. 근데 그 근영 형님이 어머 저 TVN 스토리를 인수하셨대. 그래서 회장님이야 여기 쏜 것도. 어머 선생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이요. 어머. 아유 세상에. 어머. 야 조사님 진짜 멋있어. 네. 아 진짜요. 진짜. 어우 나 깜짝을. 어? 차에서 내리는데 마이클 다글라스가 네. 내리는 줄 알았어. 머리 헉 해가지고 기울이야 해가지고. 야 근영이 형 정말 야,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 어머 세상에. 어머 어쩜 이렇게 여기 예고도 없이 깜짝깜짝 놀래게 하니. 야 프로가 아이고. 내가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 아이고. 이거 우리 프로가 이거 대단한 프로네. 형님들 이렇게 오시고 와서 축하해 주시고. 근영이 형은 여기 계시지만은 MBC 개국할 때 진짜 주인공은 도맡아 하셨어. 정말이야. 이정길 씨하고 뭐. 근영이 하고는 정말 멜로물에는 두 분이야 그냥. 멜로. 다 거의 주인공이야 그냥 뭐 거의. 끝나면 그 다음 프로 예약돼 있고 우리는 뭘 보냐면은 8.15 특집, 6.25 특집 뭐 이런 거 왜 거기는 40명, 50명 나오니까 그런 때나 이제 기웃거리는 거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연속극은 뭐 생각지도 못해. 전월기 훨씬 시작 전이니까. 그렇지. 그때는 뭐지 이미 벌써 그전에 뭐 우리 TBC에서 TBC에서 다 크게 활약들 하시는 선배님들이라서 그럼. 그때 근데 어떻게 박 선생님이 전원일기 선생님하고는 전원일기에 안 나오셨어? 그때는 상황이 달랐지니까. 난 TBC로 이미 그때는 솔직한 예로 주인공만 하실 때니까 전원일기 게스트가 사실 섭외가 쉽진 않았어. TBC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옮길 수가 없었다고. 은희 형도 마찬가지야. 주인공 하시고 그럴 텐데 여기 와서 조금 이따 저는 프리랜서를 해버리게 된 다음에니까 불러드리질 않지. 아이 그리고 어려워서 여기 전원일기에는 형은 모시지를 못했어. 아이고 벌려. 아니에요. 안 그래 당연하죠. 그럼. 그리고 이 프로는 네. 아주 또 인연이 깊죠 우리가. 네. 이현은 씨하고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 기획자면서 연출. 기획 연출 다. 지금까지. 그럼요. 그럼 몇 회요? 네? 몇 회였어? 1088회인가 그럴 거예요. 우와. 22년 아, 2개월 했어요. 내가 기억하잖아. 야. 1088회. 네? 내가 그래서 그러다 보고 참 지구력 있는 방송국이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TBC 같은 거 웬만하면 잘라버린다고. 그렇죠. 한 1년 하던 친구인데. 아, 그럼요. 지구력 있는 방송국. 저희 처음 어떻게 끌고 가더니 결국은 올라가더라고. 예. 네. 선생님하고는 얼마만이야? 나는 공연 때 내가 한번 가서 봤고 때. 내 공연 때도 왔었고 그래서 봤지. 한두 달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그렇지. 왜냐면 세일즈맨 나는 뭐 오래됐지. 근영이 그래? 옛날에 하루도 안 쉬고 붙어 다녔잖아. 당연하지. 여기는 한 팀이었었지. 야, 한 팀이야, 근영이 형이. 80년대. 질섭이 요 며칠 전에 전화했어. 예, 저는 그래도 가끔씩 봐요. 저 개인이하고 불안명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사해요. 아니 근데 옛날에 어쩜 그렇게 70년대 그렇게 같이 백일섭 선생 셋이 그렇게 다녔어. 근영이하고 일섭이 형하고는 나를 그렇게 챙겨줬어. 뭐 전화가 있을 때야 뭐 있을 때야 나 천호동 어머니 모시고 살 때 보면은 언덕에서 그 근처 와서 은행주택 살 때인데 용건아 용건아 나 찾느라고. 그건 뭐야 별거 아니야. 같이 놀러 가자. 세상에. 그러면 형님들 하고 근데 거기에 내가 또 부수입이 있었어. 뭐가? 형님들 만나면은 형님들 만나면은 여자들 이렇게 좀 만나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이게 안맞 짝이야 없잖아 남잖아. 에이. 그럼 내가 있잖아. 에이. 그럼 내가 또 그때도 이게 조금 뭐좀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재밌거든.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같이 좀 시간 보내요.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내가 난 어렸을 때 정동에 맨날 세네 분이 커피집도 같이 들어가 식당도 같이 들어가. 아니 같이 들어오고 같이 나가셔 방송국을 밤에도. 그러니까 통금도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면은 뭐 조선호텔 나이트클럽 가. 프랭크 로마노라고 이태리 그 악단이 있어. 아주 최고야 거기가. 그러면 거기 12시 다 돼서 영업이 끝나. 그러면 슬슬 통금 전에 걸어서 어디 가냐면 신도 호텔로 가. 명동 극당 옆에. 그 지하에 샤레이드라고 나이트클럽이 새벽 4시까지 해. 그럼 거기서 새벽 4시에 땅 통금 해제되면은 그때 이제 해상. 해장국 하나 먹고 저기 청진동 가서 해장국. 청진동 가서 해장국 먹고. 그런 시절이야. 그때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이 형들이 다 계산하는 거야. 그때 형님은 바쁘셔가지고 TBC 계셨구나. TBC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못 만나고 네. 조무래기끼리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만났죠. 뭐, 내가 제일 조무래기지.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챙겨줘서 형들이. 그러다가 내가 이제 꽃할배에서 만난 거 아니야. 그래 얼마나 옛날 얘기를 하겠니? 근영이 형도 평소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옛날 얘기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이제 꺼집어 내면서. 근영이 형 오시세요. 볼로 사이로. 미식이야 미식. 얼른 이거. 나는 그래도 좋아.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좋아. 눈이 앞에서 열 개라고. 전부 안경 써가지고 안경을 쬐 써가지고 안경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재밌었지. 나 옷 갈아입고 올게. 옷 갈아입고 또 얼마 그래요 옷 갈아입고 안내 좀 해드려. 더 웃기만 하고 갈아입어. 알았어요 갈아입을게. 아니요 나 저쪽에 가서 차에서 고기 좀 뭘로 입실래? 국도 입으실래? 뭐 돌체 명품들 몇 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가서 편하게 입고 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참, 근영이하고는 역사가 참 많다. 그럼 아주 저 정말이에요. 전설적인 분이란 말. 나는 저 형 못 잊어 정말 저 형. 머리가 좋고. 네. 얼마 전에 그 세일즈맨 오래간만에 세일즈맨이 죽으면 연극을 했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가서 가보셨다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연극 많이 하자 우리겠다. 왜? 그나마도 연극을 할 수 있는 80대는 몇 명 없어요. 네. 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연극 많이 하자. 애수가 상당해요. 아주 훌륭하다고 훌륭해요. 뉴욕, 뉴저지 사람이 많다고 형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 아들도 같이 동반 출연했거든. 그 세일즈맨에 손자. 예? 손자도 나오고. 손자도 나오고. 아들. 그럼 음악도 하고. 네. 제 이름이 상훈인가 그래. 상훈. 네, 상훈이 상훈. 그래갖고 우리 큰애하고 두 달 차이야. 그래 어렸을 때 개나리 아파트 살 때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많이 놀러 갔어. 근영 형네 집에. 그 형수랑 잘 알잖아. 개나리 아파트 얘기를. 개나리 아파트요. 거기서 마작을 하는 거야 지금. 또 맞아. 그 여름인데 나와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든 것도 몰랐잖아. 집중하시다가요? 근영이 형 오시네. 아까는 회장님이고. 야 지금 근영이 형이네. 형님 또 이렇게 수사님. 아이고 멋지십니다. 편하게 그 자리. 청바지 입고 또. 야. 근영이 형. 아이고 멋집니다. 오랜만이야. 아이고. 반가워. 옛날 생각 많이 나. 참 좋은 세월 다 보내셨어. 이렇게 꼬달배 아니야, 꼬달배. 막내지, 꼬달배. 후발주자지. 그래도 나는 그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 그런 저 인터뷰에. 내가 기적 같다고 그랬어. 이렇게 형님들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난 정말이야. 기적 같았어. 그때는 나타났어. 서든리야. 재밌었어. 우린 전혀 예상 못했는데. 전혀 예상 못했네. 그렇죠. 갑자기 몰랐어. 몰랐지. 갑자기 나타났지. 내가. 또 그랬어. 그래 얼마나 우린 반가워. 아이고 재밌었어. 명쾌한 사람이 왔으니까.
꼬달배 세 분이 이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새우 조금 잡아오셔. 새우 조금 잡아오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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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요 근처에 있나? 있어, 있어. 그래? 바로 앞에. 한번 가보, 잡으실래? 바람도 쐬시고. 장화, 장화 좀 마실 한번 다녀오세요. 형님들은 그냥 제가 우선은 막내니까 제가 한번 보일게요. 힘드시게 힘드신 거는 피하시고. 전라도식으로 반찬 뭐 할까? 그러면은 전라도식으로 반찬 뭐 할까? 그러면은 모자 청국장. 청국장. 저 고추장 돼지. 돼지 좋아하잖아. 예. 그거 두루치기. 그렇지. 불고기. 예. 얇게 썰어, 두껍게 썰어. 얇게. 얇게. 그거 할게. 갔다 오셔. 옛날에 우리 집에 오실 때도 그거 해드렸잖아.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음식 먹는다. 맞아. 왜냐면 선생님은 돼지고기를 슬라이스 얇게 갖고 빨개 고추장에 그거 잡쳤어. 개나리 아파트 살 때. 예예예. 예, 예. 이순재 선생님은 면 할게. 면 좋아하시니까. 아니 아니 똑같은 거 시겠어. 아니야 아니야. 면 아니야 면. 난 있는 대로 먹어. 면 할게. 아니야 똑같이 먹자고. 그럼. 아니야. 아니야. 밥도 먹어, 고기도 먹어. 아니 면 좋아하시니까. 아니 면만 면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써. 면은 양동 하모니 면밖에 안 먹어.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그럴게요. 준비할게요. 네. 저 조심하세요. 내리세요. 벼가 많이 잘 벼가 아주 충실한 그렇죠. 잘 아주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림이 되는데요. 형님들 계시니까 여기 이제 신부 형하고 일섭 형하고 이서진이 뒤에서 따라오고 그러면은. 원초적 뽑는 것 같은 거 잘했잖아. 저게 이제 공기, 산소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래, 물을 자꾸 뒤 흔들어가지고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양어장이잖아요, 양어장. 그렇지. 아, 그렇구나, 이게. 예, 네, 전부 여기 산소. 아, 여기 양식장이로구나, 그러니까. 양식장. 아, 그렇지구나.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사장님이신가 보다. 아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배, 여기 다이에 타 내가 타야 되겠네. 아 구명조끼 밝히세요. 됐어. 어이구, 흔들. 아이고.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만나요. 우린 이렇게 해서 쭉 수로 타고 나갈 테니까 내일 한 6시 정도, 새벽 6시 정도 도착하는 걸로. 그럼 내일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의도 저 원효대교 밑에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아, 물반사 좋다. 그림은 좋으네. 왔단다. 오래 하셨어요, 사장님은? 20년 20년? 아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꽃게, 광어 다 부화시켜서. 아이고, 아이고. 꽃게도 부화시켰어요? 네. 아, 요즘 안 되는 게 없어. 아, 타군바리 같은 게 옛날에는 그렇죠, 양식이 안 됐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다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지금 대야만 있어요? 네.
수량은 몇 개나 있어요? 20만 정도요. 20만? 네. 야. 통 한번 던져볼까요, 제가? 네네. 예, 예, 그러세요. 어디야? 어디 보자. 아유, 이거 잘못 치다가는 사람 끌려 들어가겠네. 깊이가 얼마나 돼요? 아, 그 아, 이게 돈이에요. 돈을 파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 아, 그렇지, 예. 깊이는 뭐. 돈 저 나온다, 자. 이거 또 올라온다. 오, 벌써 또 올라오네. 어이구, 어이구 너무 많다. 이야. 이야, 많이 올라오네. 어이구, 어이구 너무 많다. 이야. 이야, 많이 올라오네. 어이구,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너무 많다. 아깝다. 코놈들 참. 근영이 한번 던져보세요. 못 던져, 나. 못해? 못해. 못 던지신다고? 할 줄 몰라. 아이, 그래도 뭐, 금방 뭐, 저기, 저 사장님 하시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지. 아이, 뭐, 이거 던지기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요? 쉬운 거 같아도. 그러니까. 한참 걸려요. 몇 년 걸려야 나, 찾아요.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예, 한번 던져보세요. 예, 조금만 요령만 알려주세요. 제가 예. 한번 던져볼게요. 조심해. 네. 어, 이게 세 줄이 있어서 무겁겠다. 거기야. 손에다 끼는 것만. 왼손 잡으세요, 오른손 잡으세요? 아,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이거는요? 딸려 들어가지 마. 여기 손 끼고. 이거 잡고. 여기 잡고요? 여기 잡고. 네. 어머, 이. 이 어깨에 하나 걸어야 돼요. 걸어보세요. 이것도. 네. 이런 기회 아니면 또 뭐 언제 해보겠어요? 그림이 좋아야 돼. 여기를 이 손으로 이렇게. 아니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아니, 이거 잡고 이렇게. 이건 어깨다가? 아니, 아니. 그렇게 잡고 여기. 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먹기만 해. 안 던지고. 안 던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셨지, 지금? 더 겁주시네. 요거 하는 요거 잡아.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네. 여기서 잡으시고. 네. 이렇게도 오른손이 먼저 나가고. 네, 동시에 놓아보세요. 아, 여기 왼쪽하고 같이 동시로. 네. 예, 이렇게 던지면 돼요? 네. 오케이. 와. 안 던져. 와! 와! 찌그러졌어, 찌그러졌어. 안, 너 안 펴지는구나. 네, 펴지지가 않아요. 나도 제가 때리고. 실패죠? 그래도 한 열 마리는 이상 들어와요. 내가 열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오, 더 좋았겠지? 다 왔어. 그러니까 어유 열 마리가 뭐야? 열 마리가 뭐야? 많이 들었네.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허당은 아니네. 그러네. 허당은 아니야. 허당은 아니에요. 얼마나 재수 없으면 김용건 씨가 덜 이 그물에 걸렸냐, 덜. 참 불행한 거죠. 불행. 얘네들이 불행한 거죠. 동년들이랑 좀 같이 어울리고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워낙에 여기 대화가 많은 거야. 그만큼 그래. 물반 고기반이라는 게 그렇지. 물반 고기반이기 때문에 물반 이게 많이 잡힌 거예요. 스무당이 사람 잡았네. 아이고. 됐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